너 그래도 혼난다. 원투 쓰리야 임마. 영상만으로는 딱히 영화의 디테일을 유추할 수 없는 31초 분량의 범죄도시 3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. 어, 위험해! 너 말이야. 이 영상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, 2편이 무자비한 살인마에 대항하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빌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. 미친 새끼가 경찰한테 약을 뺏겨? 당연히 살인범죄 역시 동반될 것이고요.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추 가능한 사항은 단 하나, 액션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. 단발적인 한방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주던 1편, 그리고 주고받는 움직임에 의한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던 2편에 이어 이번 3편은 리듬감까지 얹어서 경쾌함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전작들에서는 상대역들이 마동석에게 달려들어 얻어맞고 나가는 모습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편에서는 가벼운 스텝을 밟으며 상대역을 향해서 달려드는 마동석의 모습을 볼 수 있죠. 이렇게 되면 배우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액션의 표현 범위 확장을 예상할 수 있고, 그것은 1편에 이어 2편이 보여준 액션의 업그레이드에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액션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. 특히 액션의 리듬감이 생기려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동작의 연속성이 필수적인데, 단발적인 빅펀치의 통쾌함을 주던 이전작들에서 한 발 올라선 연속적인 빅펀치로 통쾌함의 연속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번 3편에서 예상처럼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면 이미 촬영을 마친 4편은 더더욱. 야, 너 그래도 혼난다.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.